안녕하십니까. 마이크로칩에서 커넥티비티 솔루션 기술 지원을 담당하고 있는 조현규 과장입니다. 이번에 소개할 내용은 USB Type-C 인터페이스로서 해당 기술의 전반적인 특징과 디자인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USB Type-C의 특징은 다음과 같습니다. 리버서블이 가능한 USB Type-C 커넥터는 사용자 관점에서 위아래 구분이 없으므로 더욱 편리합니다. 10기가 BPS 이상의 데이터 밴드위스를 가질 수 있음은 물론이고 기존 USB 2.0과의 호환성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또한 HDMI, 디스플레이포트, 썬더볼트와 같은 그래픽 프로토콜을 호환하는 얼터네이트 모드를 지원하여 USB 인터페이스를 통하여 그래픽 데이터도 전송할 수 있음은 물론이고 100W까지의 전력 공급도 가능합니다. 해당 내용들에 대해서는 뒤에서 좀더 상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PC 모니터에 먼저 적용되기 시작한 USB Type-C는 컨슈머 마켓을 넘어 최근에는 오토모티브 시장까지 확대 적용되고 있습니다. 최근 출시되는 모바일의 경우엔 라이트닝 커넥터를 적용하는 애플폰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주요 폰에서는 Type-C 적용이 늘어나고 있고 Type-C가 적용된 자동차도 2019년 이후에는 더욱 늘어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USB Type-C는 빠르게 많은 제품군에 확산 적용되고 있습니다. USB Type-C 커넥터는 위아래 각 12핀씩 총 24핀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리버서블이 가능할 수 있도록 대칭 구조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기존 USB 3.0에 비하여 컨피규레이션 컨트롤 핀과 SBU 핀이 추가되었습니다. 또한 앞에서 보신 바와 같이 가로 8.3mm, 세로 2.5mm의 작은 사이즈로 구성되어 있어 슬림한 디자인이 가능합니다. 지원하는 전송 속도 및 파워 딜리버리 지원 유무에 따라 길이 및 굵기의 차이가 있습니다. 10기가 BPS의 USB 3.1 Gen 2 케이블의 경우엔 스펙상 1m로 제한되며 5기가 BPS의 USB 3.1 Gen 1 케이블의 경우엔 3m, USB 2.0의 경우엔 4m로 제한됩니다. UFP와 DFP 양단에는 RP, RD 저항이 있습니다. RP는 호스트의 풀업 레지스터이며 RD는 디바이스의 풀다운 레지스터입니다. CCP는 해당 RP, RD의 전압 분배에 의하여 공급 가능한 맥스 전류량을 정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PD가 아닌 패시브 케이블을 사용할 때의 일반적인 커넥션의 예입니다. CC 라인을 통해서 0.95V 이하의 전원이 디텍트 되어진다면 V버스 스위치가 연결이 되면서 V버스를 통해서 맥스 1.5A까지 전원이 공급될 수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타입C의 경우 리버서블을 지원하므로 슈퍼스피드 라인 커넥션을 정상적으로 인식하게 할수 있는 X바 스위치가 필요합니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타입C 제품을 디자인하는 경우 네이티브 USB 타입C 24핀을 모두 풀리 서포트하는 허브를 사용하거나 그렇지 않을 경우엔 별도의 CC 컨트롤러 및 X바 스위치 사용을 하여야 합니다. 실제 PD 네고시에이션의 예입니다. V컨을 통해서 케이블 내에 전원이 공급되기 전까지는 일반적인 디폴트 케이블로 인지를 하며 V컨을 통해서 케이블 내에 전원이 공급되어진 후 소스는 PD 지원 케이블임을 인지하고 5V 3A와 9V 3A를 싱크에 공급해 줄수 있다고 알려줍니다. 싱크는 9V 3A, 27W를 공급해 달라고 확인 요청을 합니다. 소스는 가능하다는 회신을 주면서 9V 3A가 준비되었다는 파워 서플라이 레디의 약자인 PSRDY 커맨드를 싱크에 보내주고 싱크는 27W를 소스로부터 끌어가게 됩니다. 지금부터는 간단한 시스템 솔루션의 예입니다. 다음 블록도는 파워 딜리버리를 지원하면서 얼터네이트 모드를 지원하는 블록도입니다. 보시는 바와 같이 파워 딜리버리를 지원하기 위해 PD 폴리시 엔진 등이 내장된 PD 컨트롤러가 CC에 연결되어 있으며 기본적인 리버서블 동작 및 얼터네이트 동작을 지원하기 위해 X바 스위치를 통해 슈퍼스피드 데이터 라인과 SBU 핀을 스위칭할 수 있습니다. USB Type-C 커넥터 쪽에는 전원으로부터 보호를 위해 ESD, TVS 프로텍션이 필요합니다. 다음은 PD가 아닌 15W 이하의 USB 3.1 블록도로서 별도의 PD 컨트롤러는 필요 없으며 CG 핀을 제어하기 위한 CG 컨트롤 핀과
데이터 라인 꼬임 방지를 위해 아날로그 스위치가 필요합니다. 이상으로 USB Type-C 인터페이스에 대한 소개를 마치겠습니다. 궁금한 점이 있으시거나 자료가 필요하시면 마이크로칩 웹사이트에서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문의가 있으신 분은 한국 마이크로칩으로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저희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고객 여러분께 훌륭한 품질의 반도체를 제공해 드릴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